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권입니다. 한국도 요즘 계속되는 폭우로 홍수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주의 문자도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요즘같이 폭우가 심할 때에는 산, 계곡 등 산사태가 나기 쉬운 곳이나 물과 가까운 곳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자 중국의 홍수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这多壮观是不是啊哈喽兄弟们我现在的位置的话是在河南省孟津县小浪底。 真是爽呀，我去，多么爽，多么的刺激！把被洪水淹没的武昌江滩秒变成了游泳场，大部分人为长者，也有年轻人和小孩，直接把我吓了一跳，真是艺高人胆大，一个大写的福字。 越来越多的人游到了望江亭边，近在水里拍起照来了。武汉人太牛了，把长江当成了游乐场。11点多钟慢慢上的，我们都以为水没有这么大嘛。我们开始护的话，我们就是搬到移到这个垫子的地方，全部都叫员工加班移了。 但是后来水势涨得好快，基本上淹到了1米的样子。然后呢，我就完全就是讲完蛋了，这白费了，一切都是白费了。睡在梦中啊，都是哭的醒过来，因为最后哈，毕竟是自己的心血。 이와 같이 홍수라는 천재지변이 들이닥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중국인데요. 비단 마트 사장님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재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오염된 물에서 수영을 즐기는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도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건 지키면서 외출도 최대한 자제했으면 합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